자, 반갑습니다. 서민낚시입니다. 자, 태풍 피해 다들 없으셨죠? 아, 거제도에도 바람 엄청 많이 불었어요. 와, 깜짝 놀랐습니다. 집 날아가는 줄 알았습니다. 자, 여기는 거제도에 있는 치세포반 파재. 자, 어제도 와봤고 그리고 오늘도 와봤는데 아, 요 태풍이 끝나고 나가지고 지금 밤 되면 굉장히 살살합니다. 아, 요 새벽에 낚시하실 때 아, 방한 의류 좀 준비하셔가지고 오셔야 될 거예요. 바람이 조금만 있으면 굉장히 막 살살합니다. 자, 어제 하고 오늘 제가 낚시를 살짝 해보니까 아, 요 태풍이 끝나고 나가지고 이 특징이 조금 있습니다. 이쪽에서 그 특징 제가 한번 알려드리는 걸로 오늘 영상 한번 찍어볼게요. 지세포 방파제 말고 오기 전에 지세포 선착낚시공원 쪽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. 이쪽에 분명히 지금 사람들 많이 오실 것 같아요. 이 추석 연휴 때 이번 연휴가 조금 길다가 보니까 거제도로 낚시를 상당히 많이 오실 것 같아요. 자, 주차는 여기 이쪽에 좀 해주세요. 아, 선착낚시공원 앞에 도로가에 주차를 하시는데 왕복 통행이 조금 불가해요. 그래서 조금 자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뭐 주차 요금 3,000원 그리고 특정 시간이 있어요. 18시인가 20시인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돈을 받지 않아요.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공공 주차장이기 때문에 자 그때는 무료 주차가 가능합니다. 자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낚시 한번 즐겨 보시기 바랄게요. 지금 어떤 포인트에서 여러분들이 낚시를 해야 되는지 이게 지금 완전히 지금 갈려버렸습니다. 똑같은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오는 자리가 있고 안 나오는 자리가 있고 작은 거 나오는 수심층이 있고 좀 그래도 큰 거 나오는 수심층이 있고 자, 지그 헤드는 몇 그램 정도로 써야 되는지 웜은 어떤 색깔이 지금 잘 먹히는지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릴 테니까 추석 연휴 때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. 물론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나면 또 패턴이 또 바뀔 수가 있죠. 자 서민낚시 오늘 시작해봅시다. 가보겠습니다. 여기는 지세포 선착낚시공원 초입이에요. 들어가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러니까 바깥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들어갈게요. 지금 현재 이 선착낚시공원은 특정 포인트 굉장히 좁아요. 던질 수 있는 포인트. 그 포인트에서는 시알이 풀치가 아닌 칼치 정도의 사이즈들이 나옵니다. 지금 너무 괜찮아요. 와, 요거 한 다섯 마리만 잡으면 뭐 맛있게 먹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사이즈. 자, 물론 뭐 선상 나가시면 한 쿨러씩 잡아 오시죠. 뭐 그거 못 잡는데 그만큼도 못 잡는데 뭐 비싼 배 타고 멀매가면서 배 타고 안 나가실 거잖아요, 그죠? 자, 저희는 그런 낚시가 아니고 정말 연안에서 즐기는 생활 낚시를 컨텐츠로 하고 자 가족 낚시 그리고 퇴직하시고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내가 낚시를 한번 배워보겠다라는 분들이 보시는 채널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자, 근데 칼치가 어디서 나오느냐 그러면. 갱 끝자락 오른쪽 방면으로는 고기들 칼치 입질이 거의 없습니다. 해보시면 느끼실 거예요. 와 진짜 안 되네 진짜 안 되네 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이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치십시오. 그나마 좀 나을 거예요. 왼쪽 방향도 둥그런 원형이 있으면 딱 잘라가지고 내등분 딱 잘라가지고 요 부분 끝자락 그리고 90도 탁 여기서 장타 지그헤드 한 8g에서 한 10g 그렇게 사용하시고 웜은 분홍색 계열이나 흰색 계열이 있다면 좀 잘 먹혀요. 흰색이 지금 굉장히 잘 먹혀요. 여기가 살짝 들어가서 낚시 한번 잠깐 즐겨보고 빠지겠습니다. 서민낚시 오늘 시작합니다. 이 형님 또 뭐고? 좀 대충 잡아놓으라니까. 야, 내 카메라 가지고 가는 사이에 이만큼 잡아놨어?
그럼 몇 분 됐다고? 야, 여는 거는 뭐 진짜 칼치겠다. 이야, 한 마리 올라왔다. 오늘 한 마리 올라왔다. 이제 집에 갑시다. 이제 지금 해도 지금 10g. 그리고 여기서 좀 최대한 좀 장타를 좀 치십시오. 루어 때 혹시 뭐 832, 862 ML 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, 고는 걸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. 야, 지금도 또 칼치 붙었는데, 어, 입질이 이거 왜 이렇게 얕게 놀지? 어? 왜 이렇게 얕게 놀아? 이야, 쉽게 올라왔나? 설마 또 꼬등어가? 아, 이야, 이야, 작다. 우와, 이거는 꼬등어다. 오, 또 칼치네. 야, 씨, 내 인생에 처음이다. 세 마리 연속 칼치. 하청에서 초올리기 낚시로 위로 살짝 또 한 마리 왔다. 야, 내 인생에 처음인데 연타 네 마리. 오, 사이즈 좋은 거. 오, 사이즈 좋다. 오, 요거는 마음에 든다. 이야, 또 요거는 마음에 든다. 딱 네 마리지. 카운팅은 10초. 지금 해도 10g. 딱! 지금 폴링 타임에 딱! 느낌 온다니까? 근데 안 불어. 약은 새끼들. 그냥 3호 원줄에 와이어줄, 케미 2개, 10g, 하얀색 웜, 밑에 꽁치, 뭐 이런 걸 뭐 하이브리드 조법이라 하나? 그런 거는 모르겠고, 그냥 동네 낚시에서는 그냥 꽁치 달기 낚시, 루어에다가 꽁치 달기, 뭐 그런 거 이야기하죠. 카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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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치. 어, 요거는 쉬어야지. 아닌데? 한 보자. 뭐라는 거? 뭐고? 에? 어, 뭐, 내 거 그거네. 뭐요? 아, 잘리는 거? 아, 내 색깔 아니네. 차이니스 거 아니라요? 뭔데 이렇게 올라오지? 야, 혹시 고기 있을라? 한번 건져보자. 내가 많은 것 같은데. 색깔은 아니에요. 생긴 붉은색. 이 10m, 10m 색깔 뭐, 다른 거. 두 개야, 두 가닥이고. 두 가닥인데? 여기 올라 보이소. 마늘. 야, 뭐 고기는 없고 지금 해전에 있는 것 같아. 많은 것 같은데 많이 끊어지고. 엄청난데. 에헤이, 그대로 살아있네. 사는 게 맞는 것 같네. 케미가 깨끗하네. 아, 맞네. 아이고, 다행이다. 옆에 사장님 터준 거. 어, 와이어 줄까지. 요, 끊어보세요. 다시 끊어. 네. 이야. 와, 이거, 요것도 시야 좋나? 뭐고? 어디? 이씨, 내 낚시 때도 휘발이 없는데. 웬매, 씨. 꼬지. 아, 나 조금 버틴다잉. 조금 버텨잉. 씨알이 또 조금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드는데, 고등어냐? 뭐고 이거?
와, 뒤에 막 제빵구 막. 와, 깜짝이야. 와. 자, 오늘 풀치 낚시. 야, 딱 요 포인트. 돌아오기 전에 이야기 드린 포인트에서는 잘 나와요. 어제는 조금 떠서 잘 나왔는데 오늘은 철저하게 바닥. 바닥에서 잘 나와요. 근데 이 바닥이라는 게 뭐냐 하면 좀 큰 것들을 갖다가 내가 위로 계속 끌어올리면서 연원들이 따라오게 만들어가지고 덥석 물게 만드는 자 그런 낚시다가 보니까 자 여러분들 나름대로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액션법을 자꾸 연습하십시오. 자 마지막에 한번 보여드릴게요. 오늘 잡은 조과 몇 시간 해봤는데 오늘은 좀 잘 나오네. 자리도 잘 잡아가. 오우 엔딩하는데 또 칼질이 또 잡아요. 한번 봅시다. 또 요만한 거는 나온다. 요만한 거. 좀 작다. 예, 조금 작네 요거는.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기념 촬영 한번 해주고. 자 즐거운 추석 연휴 되시고. 아 그리고 여기 분명히 지금 사람 많을 거예요. 추석 연휴 때. 아 자리 삼 조금 하지 마시고. 다들 조금 양보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안전한 낚시 되십시오. 자, 서민 낚시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. (목소리) 이 중에 내 거는 고등어밖에 없고 사장님 뭐 가져가십니까 거기? 이거 담으십시오. 예예. 예. 저는 그냥 촬영하려고. 안 가져가요? 아 여기 사장님 가져가요.